03143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신세계 인터내셔널입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신세계 그룹 내 종합생활문화기업으로서 해외 유명 패션 브랜드를 국내에 직수입하여 우량 유통 채널을 통해 판매하고 여성복 등 캐주얼 브랜드,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를 기획, 유통함 해외 럭셔리 및 자체 코스메틱 브랜드를 기획, 생산, 유통하는 코스메틱 부문에서도 사업을 전개 중 2022년 상반기 기준 매출은 패션 및 라이프스타일 부문 76.4%, 코스메틱 부문 23.6%로 구성됐음. 기업 개요 대시 신세계 백화점 내의 해외 사업부로 시작하여 패션 비즈니스의 전문화와 사업 확장을 위해 1980년 10월 주 한국유통산업연구소로 설립, 1998년 현재의 사명으로 변경함 대시 사업 부문은 글로벌 일본부, 해외 유명 패션 브랜드 직수입 유통,와 2본부, 국내 패션 및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3본부, 해외 럭셔리 및 자체 코스메틱 브랜드,로 구분됨 대시 의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주, 신세겜보이, 기이가무역, 상해, 유한공사 등을 종속기업으로 보유, 2016년 4월, 주, BD피치 코스메틱을 흡수 합병함 재무 대시 수입 화장품 판매 부진에도 리오프닝 영향에 따른 패션 의류 수요 증가, 해외 럭셔리 브랜드의 판매가 증가한 바 패션 및 라이프스타일 부문의 매출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외형 신장 대시 매출 증가에 따른 원가 및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하였으며 매각예정비 유동자산처분이익 제거 등 기타 수지 저하에도 순이익률 역시 상승하였음 대시 크로마츠, 알렉산더 왕 등 럭셔리 패션 브랜드의 판매 증가가 기대되며 골프웨어의 견조한 성장세, 고급 니치 향수 및 자체 화장품의 판매 증가 등으로 매출 성장세 이어갈 듯. 2022년 12월 13일 13시 49분 기준 장중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시가총액은 9,407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223위입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상장 주식수는 3,570만 주입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액면가는 1,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퍼은 8.88배이고 추정 퍼은 8.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8.78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2.65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300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084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45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968원이고 추정 EPS는 3,134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20배, 22,00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14%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37,00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845번지억 원, 338억 원, 920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740번지억 원, 510억 원, 826억 원입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61번지 07% 쌓인이고 유보율은 1907.20%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70.11이며 전일 대비해서 2.91-0.12%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12.69이며 전일 대비해서 2.53-0.35%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2022년 12월 13일 13시 49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26,35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26,600원보다 25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26,39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종가는 26,350원이며 주가가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종가는 26,350원이며 주가가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4%입니다. 금일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거래량 94,084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2,479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에셋증권에서 19,300신세주, 한국증권에서 1,680주, 신한금융투자에서 1,395주, 삼성에서 6,427주, 모건스탠리에서 5,792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8,444주, NH투자증권에서 11,855주, 신한금융투자에서 11,086주, 삼성에서 9,555주, 미래에셋증권에서 8,165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208,745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152,858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 주가